자, 여러분 잘 쉬셨죠?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일제강점기로 넘어오겠습니다. 일제강점기는 이제 우리가 크게 보면 세 개의 이 시기로 좀 구분을 해서 이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보면은 1910년대가 있고요. 1910년대. 자, 그리고 이제 1920년대.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1930년대 이후 통상 이렇게 많이 나눠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계기가 되는 사건들이 좀 중간중간에 있단 말이에요. 중간중간에 있는데, 일단은 이제 1910년대에서 20년대로 넘어올 때는 1919년에 있었던 3.1운동을 이제 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3.1운동이 계기가 돼서 통치의 방식이 이제 크게 바뀌게 됐는데요. 이제 1910년대는 무단통치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거든요. 무단통치다라고 얘기를 했고, 헌병경찰통치다라는 말도 한단 말이에요. 헌병경찰통치다, 이렇게도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제 1920년대로 가면은 3.1운동을 계기로 해가지고 이것이 문화통치로 바뀌는데요. 아주 교묘한 이제 술책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헌병경찰도 보통경찰로 바꾸기는 하는데, 경찰의 수를 증원한다든가요. 아니면은 그 어떻게 보면은 신문도 이제 만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유화 정책들을 쓰는데, 그런데 이제 가만 보면은 민족 이간책 같은 걸 써가지고 일본에 순종하고 말을 들으면은 그래도 들괴롭히고 이제 냅두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에 저항하거나 독립운동 같은 걸 전개하면 여기에는 이제 아주 강력하게 대응을 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일본이 이 정책을 이제 선회하게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예, 요 둘의 비교가 매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이제 봐야 되는 애가 다름 아니라 이제 경제적인 수탈입니다. 1910년대는 대표적인 게 토지 조사 사업이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20년대로 넘어오게 되면 산미 증식 계획이 대표적이죠. 산미 증식 계획 같은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요, 1930년대 이후로 넘어오게 되면은 여기에서는 이제 무엇보다도 만주 사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37년에는 또 이제 중일 전쟁을 도발하게 되는 거거든요. 2차 세계대전을 이제 일으키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본이 전체주의화가 되고, 그 다음에 그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2차 세계대전의 이제 전범 국가지 않습니까, 일본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뭐 정확하게 30년대 중반 정도부터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렇게 해서 30년대 이후라고 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요때 이제 정책적 방향이다라고 한다면은요, 여기서 이제 병참 기지화 정책을 이제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제 전쟁 물자를 대주는 근거지로 이렇게 활용했다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민족 말살 정책 같은 것들을 썼죠. 자, 민족 말살 정책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 우리의 역사 이런 것들을 다 없애버리려고 했고, 황국신민서사 암송 같은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궁성요배라든가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또 이제 신사참배 강요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강요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민족 말살을 이제 기도했다라고 하는 점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경제적 수탈은 아주 그게 다릅니다. 그래서 조선을 아예 병참 기지로 활용했다라고 하는 것까지 좀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계기들을 보면은 이제 여기도 하나 써드릴까요? 한일 강제 합병이 있고요. 한일 합병. 자, 한일 합병이 있고, 그 이후에 1910년대는 정치적으로는 무단 통치, 헌병 경찰 통치를 했고, 그 다음 경제적인 수탈로는 토지조사 사업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3.1운동 이후에, 그러나 전민족적 이제 저항운동이 벌어지게 되니까, 20년대는 일본의 이 통치 방식이 좀 바뀌게 됐는데, 거기에 이제 정치적으로는 문화통치, 보통경찰제도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 수탈로는 산미증식계획, 일본의 이제 부족한 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우리나라의 산미 증식 계획을 발표해서 산미 증식을 했는데, 실제로 산미가 좀 증식은 됐지만 많은 양들을 수탈해 감으로써 그 목표치까지 다 채우지는 못하게 됨으로써 조선에 부족한 식량을 이제 잡곡을 수입해다가 메우는 이런 이제 일들도 벌어지게 됐죠. 자, 그리고 만주사변과 중일전쟁을 계기로 1930년대 이후에는 민족말살정책과 병창기지화 정책이 이어졌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흐름을 한번 좀 잡아보고요. 그 중에서 이제 1912년입니다. 조선 태영령이 있습니다. 자, 조선인에게 태영을 가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정책을 쓴 건데요. 이것이 일본이 우리를 어떻게 대우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 태영령이다 그랬을 때 태영은 태 30 이하일 경우 이를 한 번에 집행하되 30을 넘을 때마다 횟수를 증가시킨다. 태영의 집행은 하루 한 번을 넘길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었네요. 자, 그리고 제1조 3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구류에 처해야 할 자는 그 정상에 따라 태형을 처할 수 있다. 본령은 조선인에 하나여 적용한다. 보세요. 조선인에 하나여 태형을 때릴 수 있는 거예요. 태형이 태장 도유사 할 때 우리가 이제 과거 우리 조선시대에도 태장 도유사가 있었는데, 이 태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근대사회 이후에는 사실상 좀 이렇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형벌의 한 가지 종류긴 합니다. 왜냐하면은 인권적 차원에서 봤을 때 신체에다 해를 입히는 형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좀 이렇게 천부인권의 개념이 어긋난다라고 우리가 많이 보는 거거든요, 원래가. 그래서 우리도 지금 태형이 없잖아요. 태형이 없고 싱가포르 같이 태형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 대해서는 국제사회 비난도 굉장히 큽니다. 자국 내 독립국가에서도 그럴 지경인데 우리를 지배하고 일본이 우리에게 태형을 가했다라고 하는 점 자체가 상당히 그 당시에 이제 어떤 분위기들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대목일 거라고 보여지죠. 그래서 시험에서도 자주 다뤄지는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태형은 형을 받은 자의 양손을 좌우로 벌려 형틀 위에 거적을 펴고 엎드리게 하고 양손 관절 및 양다리에 수갑을 채우고 옷을 벗겨 둔부를 드러나게 하여 집행하는 것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단순히 그냥 회초리 몇 대 맞고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이제 고통스러운 형벌로 아주 악명이 높고, 그 다음에 이제 태형이라고 하는 거 자체 야만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대목으로 한번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부분부터는 우리가 이제 자료를 좀 많이 제시를 제가 준비를 좀 했어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실제 자료로서 문제에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대비로 생각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토지조사사업, 이 말씀드렸던 1910년대에 있었던 수탈, 경제적 수탈의 대표적인 이 사업이었습니다. 근대적 토지소유권 제도를 확립한다라는 명분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전에는 토지에 대한 경계도 애매하고 토지에 대한 소유권 관계도 명확하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는 여지도 분명히 있었죠, 있기는. 그래서 그걸 명분으로 삼은 거지만 사실은 우리를 실제로 지배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일본 입장에서 토지 수탈이 좀 필요했던 부분이 있는 거죠. 우리를 본격적으로 지배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일본인들이 들어와서 정착하게 하는 것이 일본 입장에서는 아주 필요한 대목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목적 하에서 토지조사 사업을 전개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임시 토지조사국을 설치를 했고요. 토지조사령을 공포를 드디어 합니다. 자, 복잡한 구비서류와 절차, 기안부 신고제에 의한 토지소유에 집중,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복잡한 구비서류라고 그랬잖아요. 당시에 교육 수준이 높을 리가 없잖아요. 근데 구비서류를 굉장히 복잡하게 이렇게 준비하도록 했고, 그 다음에 기안부 신고제다, 이렇게 했습니다. 기안부 신고제에 의한 토지소유에 집중이다. 이렇게 했는데요. 토지소유 입증이요. 입증. 그래서 입증하기를 어렵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토지소유가 일본인들에게 집중됐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고요. 일본 사람들이 이거를요, 가져가는 게 이렇게 된 거예요. 서류도 복잡하죠. 기안부 신고제죠. 그런데다가 무슨 문중 땅이다, 이런 거는 막 어디 소유 관계도 애매해요. 이거 꼭 누구 거다라고 말하기도 어렵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 보세요. 미신고 토지. 그리고 어떤 저항 의식도 있었단 말이죠, 사실은. 그죠? 저항 의식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미신고 토지들이 있습니다. 미신고 토지가 있고 소유주가 불분명한 토지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조선통 총독부가 토지를 약탈할 명분을 딱 삼아버린 거예요. 미신고 토지, 소유주가 불분명한 토지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그대로 그냥 약탈을 하는 겁니다. 동양척식주식회사가 있고요. 동양척식주식회사에서 관리하거나 일본인에게 싸게 팔아버립니다. 싸게 불화를 해가지고 일본인들이 일단은 우리나라에 근거가 있어야지 들어와서 정착을 하기가 수월하니까 이런 이제 토지조사업을 진행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여파로 많은 조선 농민들이 기안부 소작농으로 전락하게 됐고 결국에는 땅을 뺏기고 만주나 연해주로 이주하는 경우들도 적지 않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가락한 이 정책이죠. 그렇죠? 이거를 뭐 진짜로 근대적 토지 소유 관계를 정립해 주고 싶었다면은 오히려 이거를 공부하고 적극 공부하고 이런 사업을 하니까 빨리 신고하세요. 그리고 정해진 기간에 못했으면 다시 한번 기회를 드려요 라든가 아니면 뭔가 좀 설명해주는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친절하다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될 텐데 이런 것들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은 약탈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사실은. 자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저 또 한 측면으로 좀 이제 이 토지조사업을 좀 들여다봐야 될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저항의식 같은 것들도 이 안에 많이 좀 스며들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일본이 조사하는 사업에 내가 왜 거기에 동참을 해야 하냐 이런 식의 어떤 그 저항의식 때문에 오히려 억울하게 토지를 뺏기는 이런 경우들도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토지조사령에 대한 자료 다시 한번 이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소유권은 조선 총독 또는 그 권한을 위촉받은 자가 결제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소유권의 주장은 신고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불복자에 대해서는 증거주의를 채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고를 해야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고 이거에 불복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그 이유에 대해서 증거를 입증하라 이런 이제 요구가 있는 것이죠. 토지의 지주는 조선 총독이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주소, 성명 또는 명칭 및 소유지의 소재, 결수를 임시토지조사국장에게 통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임시토지조사국은 토지대장 및 지도를 작성하고 토지의 조사 및 측량에 대해 사정으로 확정한 사항 또는 재결을 거친 사항을 이에 등록한다 이렇게 해서 토지조사를 시행을 했다. 한번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제목을 가려놓은 상태로 이 내용이 나왔을 때 이것이 언제 있었던 어떤 사업이다 라고 하는 것을 찾아내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게 핵심이겠죠? 그거를 좀 잘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회사령이에요. 아까 이제 시기별로 얘기할 때 회사령까지는 말씀 안 드렸습니다만은 회사령도 1910년대 회사령과 1920년대 회사령을 좀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1910년대 회사령이다 그랬을 때는요, 허가제였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허가제였습니다. 1910년대는 허가제다라고 하면은 일본이 지금 이제 정권을 담당한 거잖아요. 일본이 나서서 이거는 허가해준다, 이건 안 해준다 이런 식으로 판단의 여지를 남겨둘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허가제를 통해 민족 자본의 성장을 억제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에서 민족 자본 형성되는 걸 막기 위해서 이 조선의 자본에 대해서는 허가를 해주지 않는 거죠. 허가를 해주지 않고 그 다음에 일본 자본에 대해서는 허가를 쉽게 내주는 이런 형태로 이제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 회사의 설립은 조선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다음에 회사가 본령이나 혹 본령에 의거하여 발하는 명령이나 허가 조건에 위반하거나 또는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위를 할 때 조선 총독은 사업의 정지, 지점의 폐쇄 또는 회사의 해산을 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들을 또 마찬가지로 거는 거예요. 토지를 약탈하기 위해서 토지 신고에 대한 여러 가지 절차들을 복잡하고 까다롭게 만들어놨던 것처럼 회사령에 대해서는 아예 허가제로 해가지고 민족 자본 형성 자체를 차단하고 일본의 자본이 쉽게 조선으로 침투하도록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회사령은 자 1910년대는 뭐라 그랬어요? 1910년대에는 허가제로 했지만 자 이것을요
1920년대로 가게 되면 1920년대로 오게 되면 이때는요 신고제로 아예 바꿔버려요. 신고제로 바꾸는데 왜 그러냐면 이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다? 허가제로 이렇게 거쳐오는 사이에 민족자본이 사실상 위축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지점이거든요. 민족자본이 이미 위축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920년대로 넘어올 때는 오히려 이제 일본의 자본가들이 보다 더 쉽게 조선에 진출할 수 있도록 이것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아예 바꿔버렸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이제 허가제가 신고제로 바뀌는 그 이유에 대해서, 그 의미에 대해서도 잘 좀 판단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네요. 자, 요렇게까지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1920년대에 있었던 산미 증식계획, 자, 경제 수탈로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쌀 폭동을 계기로 해가지고 부족한 쌀을 한국에서 확보하려고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결과를 보면 증산량보다 수탈량이 훨씬 많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증산비용의 소장농 전가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식량 사정이 악화가 돼서 만주에서 수입된 잡곡으로 보충했다. 아까 얼추 계략적인 내용들을 말씀드렸는데 증산이 안 된 건 아니에요. 당시에 통계자료 같은 게 나오더라도 증산이 됐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돼요. 증산이 되긴 돼요. 됐는데 그거보다 수탈하는 양이 훨씬 더 컸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산미증식계획으로 국내 식량 사정만 굉장히 안 좋아지는 이런 결과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한테는 작곡으로 보충을 하는 이게 식민지의 서러움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이런 모습들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에 쌀이 없으면 쌀값은 폭등하게 되어 있잖아요. 경제적인 이치로 봤을 때 이런 것들이 얼마나 그 당시에 삶을 피폐하게 만들었을까 한번 보시면 될 것이고요. 자, 그래서 조선총독부 농림국이 발표한 산미증식계획의 요강을 보면 일본 내 쌀 소비는 연간 약 6,500만 석인데 생산고는 약 5,800만 석을 넘지 못해 해마다 그 부족분을 식민지 및 외국의 공급에 의지하는 형편이다. 게다가 일본의 인구는 해마다 약 70만 명씩 증가하고 있으며 국민 생활의 향상과 함께 1인당 소비량도 역시 점차 증가하게 될 것은 필연적인 대세다. 이게 쌀을 잘 못 먹다가 이제 경제력이 좋아지면 쌀을 많이 소비하겠죠. 근데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쌀을 또 이제 안 소비, 쌀을 아예 안 먹는, 그러니까 쌀의 소비가 줄어드는 단계도 오죠. 그건 지금 현대사회 모습이고, 이 당시에는 늘어나는 인구도 인구고, 국민 생활의 향상과 더불어 1인당 소비량도 역시 점차 증가하게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점이거든요. 자, 이게 필연적인 대세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따라서 지금 미국의 증수 계획을 수립하여 일본 제국의 식량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은 진실로 국책상 근무라고 믿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총독부 농림국이 일본의 사정을 감안해서 산미증식계획을 수립했다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네요. 그렇죠? 자, 이렇게 봐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치안유지법이 나와 있습니다. 치안유지법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의 국가보안법의 전신처럼 이렇게 또 평가가 되기도 해요. 자, 그래서 이게 보면 치안유지법, 국채의 변혁을 꾀하거나 또는 사유재산 제도를 부인할 목적으로 결사를 조직하거나 또 그 정황을 알고 이에 가입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본 법은 누구를 막론하고 본법의 시행구역 밖에서 범한 자에게도 이를 역시 적용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치안유지법 같은 법은 이것이 형법의 구체적인 그 특별법 형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인신의 구속과 관련된 내용이 들어온다면 그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죄형법정주의라고 하는 원칙을 따라줘야 돼요. 죄형법정주의는 범죄와 형벌이 반드시 법률에 정해진 바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인데 이 치안유지법은 한번 봐보세요. 결사를 조직했다는 이유만으로 정황을 알고 이에 가입한 자까지 다 같이 이 처벌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처벌이 굉장히 느슨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벌 자체가 느슨하다는 게 아니라 뭐 이해하셨죠? 이거 무슨 의도인지. 그러니까 처벌을 할 때에 법을 적용할 때
앵간한 건 그냥 이렇게 막 걸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앵간한 건 걸고 넘어가는 거예요. 본법은 누구를 막론하고 본법의 시행구역 밖에서 범한 자에게도 역시 이를 적용한다라는 식으로 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지역까지도 이렇게 넘어서는 형태로 해가지고 시한유지법을 만들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어떤 자유권을 침해하는 측면들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이것도 침략정책의 한 가지로 이렇게 받아들여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민족 말살 통치 정책의 배경과 내용인데요. 일제 침략 전쟁 확대입니다. 그래서 만주 사변을 일으켰는데 1931년, 그다음에 중일 전쟁 1937년, 태평양 전쟁 1941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에요. 이렇게 이제 만주의 침략 했죠. 중일 전쟁 일으켰죠. 태평양 전쟁 일으켰죠. 하는 것들이 이제 이것이 일본의 2차 세계 대전과 관련이 있는 그 작업들입니다. 이제 앞에서부터 만주의 침략과 만주 괴뢰국을 설립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일 전쟁이라든가 태평양 전쟁 이런 것들을 이제 감행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 가지고 여기 보면은 이렇게 해 가지고 민족 말살 통치 정책이 우리에게 이제 그 어떤 그 불이익들이 다 이제 쏟아져 오게 됐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이제 배경들도 한번 보시고요. 특히 1938년 국가총동원령 발표 이후 국가총동원령 기억 꼭 하셔야 되죠. 자, 황국신민화 정책의 강화를 통한 조선민족의 저항을 억압하고 침략전쟁에 인적, 물적 자원을 수탈하고자 했다. 그래서 징병, 징용, 정신대, 이렇게 해서 수탈 작업들을, 모든 면에서 다 이제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자, 예, 그래서 중국 대륙도 침략했지만 태평양 전쟁을 통해서 전선을 확대하고 미국으로 진격해 나가는 이런 이제 모습까지 보이게 됐는데 어쩌면 이렇게 이제, 양쪽으로 전선을 확대하는 정책 자체가, 전략 자체가 이제 일본의 패망을 앞당겼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평가를 받기도 해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런 이제 일본의 이제 모습들 속에서 거기서 이제 식민 지배를 받던 우리나라에 대한 수탈이 그만큼 심각했다 이렇게 이제 봐두시면 되고 국가 총동원령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국가 총동원이란 전시의 국방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의 전력을 가장 유효하게 발휘하도록 인적 물적 자원을 운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정부는 전시의 국가 총동원상 필요할 때는 칙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국 신민을 징용하여 총동원 업무에 종사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정부는 칙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물자의 생산, 수리, 배급, 기타의 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아까 인적 수탈의 징병, 징용, 정신대도 얘기했지만 군 위안부 뭐 말씀드렸지만은 또 이제 뿐만 아니라 우리 막 송진 같은 거 있잖아. 이런 것도 막 모으고, 쇠붙이는 다 가져가는. 예, 그러니까 전쟁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면은, 뭐, 앞뒤 물불 가리는 거 없이 전부 다 수탈 대상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국가 총동원령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황국신민서사가 있다 이렇게 했는데요. 우리는 대일본 제국의 신민입니다. 우리들은 마음을 아파요. 천황폐하에게 충의를 다합니다. 우리들은 괴로움을 참고 견디며 단련을 하여 훌륭하고 강한 국민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황국의 신민으로서, 자꾸 이제 의식화 교육, 사상 교육을 계속하는 거죠. 아이들에게 대일본 제국의 신민입니다. 그리고 천황폐하에게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훌륭하고 강한 국민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스스로 선언하게 만들었던 이런 일들을 벌였습니다. 이것이 민족 말살 정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는 점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고요. 자, 이에 맞서는 이제 국내 항일 운동들도 전개가 됩니다. 예, 그래서 항일 운동들을 보는데 또 1910년대에 국내에
항일운동이 있거든요. 독립의군부가 있습니다. 임병찬 기억을 꼭 해두시기 바라고요. 고종의 지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복벽주의라는 말을 또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다시 황제가 복위하도록 하는 게 복벽주의입니다. 복벽주의 운동의 대표적인 게 독립의군부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때는 국권을 침탈당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제 이렇게 그 이 복벽주의 운동이 또 이제 있을 수 있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요 좀 비교가 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신민회입니다. 신민회가 또 이제 1907년에 결성이 돼가지고요, 이제 백오인 사건이라는 것을 일제가 저지를 때까지 비밀 결사의 형태로 운영이 됐는데, 이 신민회 같은 경우가 보면은 우리 또 중요한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포인트가 있지 않겠습니까? 신민회가 요게 이제 딴 걸 다 떠나서 민주공화정을 추진했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민주공화정이라고 하면은 진짜 왕이 없는 거죠. 이런 정치체제를 지향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독립의군부는 오히려 복벽주의로 나서게 됐던 거니까 대비를 시켜서 좀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신민회 같은 경우는 아주 대표적인 이제 이 독립 운동을 위한 단체이고요. 우리 실력 양성을 위한 활동들을 이렇게 벌이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꼼꼼하게 좀 기억을 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랬는데 아무튼 독립의군부랑 좀 비교를 해서 이렇게 좀 기억을 하시고요. 일본 내각 총리 대신과 조선 총독에게 국권 반환 요구서 서신 발송을 추진했다. 의병 전쟁을 계획했고, 그러나 지도부 체포로 실패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대한광복회로 가보겠습니다. 박상진 또 기억을 꼭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대한광복회, 독립전쟁을 통한 국권회복과 공화정을 추구했다. 공화정 추구 또 나오지 않습니까? 대한광복회도 이렇게 좀 비교해 보시고요. 군대식 조직이었다라는 것도 특징입니다. 만주에 무관학교를 설립하기 위해 군자금을 모금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1910년대 활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기억을 좀 잘 해두셔야 됩니다. 그 시기 이 전개 과정 이렇게 쭉 열거하도록 유도하는 문제들도 많고 하니까요. 꼭 좀 같이 그렇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1910년대에 국외 항일운동 단체들이 있습니다. 항일운동 단체들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서간도, 북간도, 그 다음에 연해주, 상해, 미주지역,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자, 여기도 복잡합니다. 이제 독립운동사로 들어오면 여러분들이 머리가 막 깨질 거예요. 깨질 텐데, 거기에 나와 있는, 우리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들 있잖아요. 이것을 차근차근 시대 구분도 하고, 지역 구분도 하고, 그렇게 해서 외워두셔야 돼요. 이것은 외우는 방법이야. 여러분들이 먼저 익숙해지는 것부터 기억을 하시고요. 잘 안 외워질 때에는 우리 기출문제들을 많이 보면서 기출문제에서 주로 다뤄졌던 것 중심으로는 좀 채워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공부가 좀 그렇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어떤 나무 한 그루를 그리더라도 나뭇잎 사귀를 많이 막 그려놓고 이렇게 해서 그림을 그리려고 하면 완성이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대강의 줄기를 파악하고, 이제 몸통을 파악하고, 줄기를 파악하고, 가지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이렇게 이파리들도 이렇게 좀 하나씩 하나씩 달아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처음부터 욕심을 부려서 모든 것을 다 기억하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일부 기억나는 대표적인 독립운동의 모습들을 확인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시기와 그 다음에 그 지역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머리에 기억 남는 것부터 채워놓으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계속 반복하시면서 한 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씩 하나씩 기억을 늘려가면서 하시는 게 좋겠고, 그게 우선순위 정하기가 어렵다 할 때는 무조건 기출문제예요. 한국사 능력검정시험은 기출됐던 문제가 또 반복적으로 출제되고 또 출제되는 경향이 계속 있기 때문에요. 그런 점을 감안해 가지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1910년대에 국외 항일운동 단체에 대해서도 서간도, 북간도, 연해주, 상해, 미주지역 이렇게 구분을 다 한 겁니다. 서간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신민회 다시 나왔죠. 인사들을 중심으로 독립군 기지인 삼원부 개척, 자치기관인 경학사 설치가 있었다. 그리고 신흥강습소, 예,
중요하죠. 신흥 무관학교로 발전했다 이렇게 봐두시고요. 북간도 지역에는 서전서숙과 명동학교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대종교 계열의 중강단이 조직됐다. 이것이 나중에 김좌진의 북로 군정서군으로 발전했다. 이렇게 또 이어집니다. 김좌진 장군은 잘 기억하고 계시죠? 그 다음에 연해주의 신한촌 건설 권업회 그리고 나중에 우리 여러 이제 임시정부들이 또 이제 세워지는데 한국광복군 정부로 발전했다 이렇게 해서 이상설 이동희 인물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상해 쪽에서는 동제사 그리고 신한청년당이 있죠. 신한청년당에 대해서는요 우리 이제 김규식을 파리 강화회의에 파견했던 것 아주 중요하게 신한청년단하고 연결되어 가지고 시험에 잘 출제가 되니까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미주 지역에서는 대한인국민회와 대조선 국민공단 박용만 유명하죠. 박용만 안창호 흥사단의 안창호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미주 지역에서는 이승만도 미주 지역에 독립운동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중에서도 박용만 안창호 이렇게 해서 이 단체들까지 1910년대의 활동의 모습으로 꼭 좀 기억을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3.1운동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3.1운동은 또 좀 잘라가야 될 타이밍이에요. 3.1운동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제 뭐라 그랬어요. 이게 1910년대 일본의 강압적 통치 방식을 좀 간악한 방식이긴 하지만 아무튼 문화통치의 형태로 바꿔내는 이런 계기를 만들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었더라면은 아무런 변화도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들 스스로가 이 잘못된 이 왜곡된 상황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했고 그 다음에 그 노력의 결실이 맺어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3.1운동 자체로 오게 됐던 이 문화통치가 결국에는 근본적으로 우리 해방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다소간 좀 이렇게 변형된 형태로 더 간악하게 우리를 통치하는 방식이라고 평가할 수 있지만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임시정부도 수립이 되고 그 이후에 또 이제 여러 가지 독립활동들, 독립운동활동들이 전개되는데 자양분이 되고 토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역사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주 또 중요하게 다시 또 이렇게 좀 다뤄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잠깐 끊어서 우리 3.1운동 다시 또 머리 정리하고 다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죠.